가장 어려운 게 상가 투자예요. 어떻게 하면 쪽박을 찰 수 있는지. 그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동연이 가장 중요해요. 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이 완전 구성이네. 아, 코너라고 해서 팔아먹어요. 코너 분양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기를 잡는다. 부동산 사기 탐정 시간. 우리 닉네임 만들었습니다. 홈즈. 예, 홈즈. 홈즈. 예. 셜록 홈즈. 허준열 대표님. 난 자칭 왓슨 박사. 예.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사기 이렇게 친다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요. 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예. 알려드리는데 이거 잘못 쓰면 사기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고객을 쪽박차게 하는 상가 투자 방법. 예. 쪽박차게 하는. 쪽박. 예. 어감이 확 왔잖아요. 예, 쪽박차게 예. 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가 투자하는 방법은 분양할 경우에는 상담사를 통해서. 그렇죠. 무조건 상담사. 무조건. 예. 예, 무조건. 예, 그 얘기죠. 지금 상담사를 예, 통해서 예, 투자했을 예. 경우. 예. 기존의 물건 갖고 하는 거야. 뭐 이제 중개인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상가 투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 어떻게 하면 쪽박을 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쪽박 찰 예. 확률이 높습니까? 상당히 높죠. 얼마나? 몇 퍼센트? 퍼센트요? 예. 그래도 쪽박 안 찰 확률. 안 찰 확률. 아,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정확한 확률은 안 되는데 그냥 감으로 통계는 안 나와요. 어차피. 쪽박이라는 게 예. 어느 정도가 쪽박이라는 건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그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손해 보는 거.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 손해 보면 안 되니까. 후회한다는 거.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건 한 70% 정도가 후회하죠. 자신 있게는. 아, 열에 7명이 그렇죠. 후회하죠. 상가 투자하고 그 본인 예. 경험으로. 아니 제가 직접 저 손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투자 의뢰 들어와가지고 그 경험을 해가지고요. 결국 그 상가 투자하는 분들은 첫 번째 목적은 월세. 월세죠. 월세죠. 본인이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네, 월세이고 또 상가의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나중에 팔 때 좀 그렇죠. 비싸게 받고 팔고 싶은 게 두 가지일 텐데. 그렇죠. 두 가지 갖고도 후회를 한다. 그럼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네. 월세 잘 들어온다고 하고 사지 누가 아 이거 월세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잖아. 저도 보면 광고들 보면 다 월세 이미 뭐뭐 뭐 3년 5년 뭐다뭐 뭐 이미 뭐또뭐뭐 공증 섰다 뭐몇 퍼센트 확정 뭐 근데 아니라고요? 확정이래요그 확정은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아, 예, 예, 제가 또 까먹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 얘기해주세요. 예, 홈즈 예 홈즈 얘기하세요. 예, 왓슨이 너무 말이 많대. 아니 이게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월세가 얼마 맞고 뭐 시세 차이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죠. 대다수예요. 대다수. 네네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함정이거든요. 네. 그게 함정이에요. 뭐가 함정이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쪽박차는 케이스들이 상가 같은 건 다른 부동산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가 투자예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에잉? 어떻게 도면을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도면을 볼 줄은 모르고 도면의 모르죠. 중요성을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도면이 가장 중요해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상가 분양한다 보세요. 건물 들어선 데 없어요. 없어요. 아, 그렇지. 예. 이미 뭐 이제 공사 시작됩니다 하고 분양을 하죠. 모델하우스만 보고 그렇죠. 모형만 보고 분양 직원들은 상상력으로 파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아... 여기가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이 옆에 또 뭐가 들어서고 탁 상상력을 파는 거예요. 아 그러네. 실제 거기 가서 보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보니까. 그리고 실제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도. 이제 공사 이제 땅 파고 있으니까. 네. 그건 그 상상력으로 파는 게 더 잘 팔려요. 그렇겠죠. 왜? 건물 다 지어주고 뭐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 엥? 안 들어섰는데요? 근데 이거는 향후의 일이니까. 상상을 완전히 심어주는 거예요. 병원 들어오고 뭐 프랜차이즈 유명하게 예. 뭐가 들어오고 스타벅스 들어오고 이렇게 해주고 뭐 여기 뭐 개발이 예. 되고 뭐가 되고 하니까는 뭐 또 지하철 뭐 이렇게 뚫리고 뭐 야 이거 잘하면 예. 시세 차익 받는 게 쉬운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이고 그렇죠. 이런 것만 쫙 얘기해 준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요만큼의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들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 네, 관심 없어요. 포장 잘하는 게 더 관심 있죠. 그래서 상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도면을 왜 봐야 되냐면은 어떤 자리는 상가가 보면 전부 다 임대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임대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되고 띄엄띄엄 안 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치, 상가 도면에 따라가지고 위치가 월세를 훗날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차이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볼지 몰라요. 그럼 그건 누가 결정해주냐? 분양직원. 분양직원들이 좋은 자리부터 나가겠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맞춰서 나가겠죠. 왜? 좋은 자리는 당연히 비싸요. 네. 근데 이 사람 돈이 얼마 없어. 네. 못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자리도, 안 좋은 자리, 좀 떨어지는 자리, 이런 것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죠. 그래서 결정은 분양직원들이 고객들한테 해주는 거죠. 아, 도면을. 그러니까 도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분양직원이 좋은 자리에요. 너무 믿는다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분양직원도 도면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본인도 모르고.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네. 모르고 사기치는 사람이야. 알고 사기치면 뭔가 눈빛에서 뭔가 느껴져. 근데 이 모르고 사기치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네. 이게 나쁜 짓이 편하긴 그렇지만은 네. 이 사람들도 아 여기 자리가 안 좋은데 하면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네. 팔면서 조금 껄끄러운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세뇌를 시켜요. 이게 분양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대행사 몇 개 본부 또 몇 개 팀들 그 밑에 또 어마어마한 뭐 과장 팀장 과장 뭐 차장 실장 부장 쫙 깔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직원이 팔면은 위에서 딱딱딱 먹는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의 이제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도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딱 보면은 어이 완전 구석이네. 근데 얘들은 구석이를 안 팔아먹어요. 네. 그럼 안 사죠. 아 코너라고 해서 팔아먹어요. 네? 코너라고. 비상구 옆에요. 맨 끝에 구석에 비상구. 아 코너짜리다. 느낌이 다르다. 구석하고 코너는 코너. 뭔가 코너그럼 네.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코너는 제일 좋은 자리 코너를 말하는데 근데 코너는 없잖아요. 그리고 코너는 문 분양한다 문 딱 열죠 가더라도 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 먼저 빼놓거나 찍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이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도면을 보고 도면을 줘야, 도면을 구석에 보자. 있는 거를 코너라고 하고 이렇게 네. 해서 사람들은 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이 되면은 자 프리미엄 당연히 없죠. 코너 자리나 뭐 몇 개 자리는 간혹 가다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월세. 월세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분명히 예. 뭐 확정됐다. 예. 뭐 5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서도 있어. 그렇게 해서 예. 이미 뭐 예. 어디야? 뭐 시행사인가? 위탁사에서 뭐 이미 자기네가 이렇게 공증 썼다. 이런 거 있던데. 많이 알고 계시네. 예. 이게 뭐냐면은 예. 상가에서는 월세를 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조금 많았고 네. 옛날에 수익형 호텔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수익형 호텔이. 그게 물건 팔아먹기 하나의 전략이고 그 보통 이제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 다 포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1000만 원 받아요. 그 1000만 원까지 월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 아, 폰지도 아니고 받아서 주면 이게 무슨 월세야? 근데 손님들은 몰라요. 손님들은 와 월세를 일시불로 주네, 월세를 다달이 주네, 만족해하고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가는 예. 금액이 크다 그랬잖아요. 예. 월세를 못 맞추면은 은행 이자 대출 받아 거기다가 그러면 관리비가 또 나가요. 관리비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 같은 거 다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이게 1, 2년 지나도 안 나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월세를 확 낮춰요. 분양직원들은 얘기해요. 월세 이거 5천에 300원 받습니다. 이게 할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 뭐 250 분양 가격이 달라요. 지들도 몰라요. 그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건물 줘놓고 네. 시세대로 받는 거 임차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들이 월세 이거 얼마나 받습니다 해가지고 약속 지키는 케이스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봤죠. 단 한 것도 없어요. 단 한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부동산 쪽박차게 하는 방법 딱 봐갖고 고객이 도면을 볼 줄 모른다. 이건 그냥 쪽박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도면이요. 도면 좀 봅시다 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를 못 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 좀 봅시다. 볼지도 모르는데 일단 도면 좀 봅시다 하고 내가 볼 줄 모르면 볼 줄 아는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주변에 부탁하면 되잖아요. 한두 다리 건너가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코너짜리야 구석짜리지. 그렇죠. 이렇게 믿지 마라. 예, 분양사를 믿지 말고 도면을 봐라. 이게 오늘의 든 핵심입니다. 도면 볼 줄 모르면 쪽박 찬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월세 잘 받는 방법. 자, 이제 어떻게 샀어? 어떻게 하겠어? 이제 뭐 귀가 얇아갖고 샀는데 예. 월세 잘 챙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도면을 좀 구하셔서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자고요. 아, 이게 도면이구나. 그 주변에 뭐 분양하는데 이런데 홈페이지든 받아가셔서 찾아가셔서 도면을 좀 사진 찍어서 자꾸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죠? 그렇죠. 자꾸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잠깐만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비상구가 있고 모아 있는데 네. 사실 백날 봐도 몰라 모를 겁니다. 손이고 그냥 면이고 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흐름이 이렇게 되고 아. 여기 손님이 여기서 끊기고 손님은 왼쪽으로 돌고 오른,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모르더라도 보세요. 이게 도면이구나. 도면이 뭔지는 좀 알자고. 네. 그래서 도면 사진을 좀 찍으셔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아, 이게 제대로 된 도면인지 말도 안 되는 도면인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